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요, 내린천이 흘러서 만들어진 강이라고 할까요? 소양강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을 비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비구상이라는 것은 상상을 다 동원해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화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소양강은요, 백두대간 영춘지맥 아래 하늘이 내린 인재, 구절양장 200리 내린천이 휘감아 보존하는 곳, 폭풍한슬 이겨낸 초록의 봄을 맞아 인재를 둘러보고 내린철이 흘러드는 이 소양강에서 이제 이런 상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하늘이 내린이란 말은 인제군의 평균 해발 고도가 600m로서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삶의 터전이기에 하늘에 가장 근접한 자치단체의 의미와 이에 따르는 청정 이미지인 하늘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인제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신이 내린 내린천이라고 불리는 그 내린천의 내린을 따와서 하늘과 내린을 합친 합성복합어로 하늘이 내린 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인제의 어휘는 뭘까요? 우리가 강원도를 가면 인제라는 글이 항상 그 동네 이름이 있잖아요. 6.25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러면서 그 인제를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럼 인제의 어원은 뭐냐면요, 인제 지명은 고대의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현이라 불러 내린천의 끝인 인제읍 지역을 기린의 발자국이라는 뜻으로 개명했답니다. 한문으로 풀어보면요, 기린인자에다가 굽제자를 써서 그 인제현이 군의 중심이 되면서 인제군이 된 것이라고 해요. 인제를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도 너무 오래 해서 휴식도 필요하고 커피 한 잔도 하고 싶고, 지난번 이 길을 지날 때 들렸던 소양강변 휴게소가 생각이 나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답니다. 그 휴게소는 소양호의 강물이 잘 보이는 휴게소로 전면이 전부 데크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데크 벤치에 앉아서 따사로운 소양강 강물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그림을 구상해 본 것입니다. 이 그림하고 소양강하고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조금 의미심장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기 앞서 오늘은 상상화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그림 속에 있는 물고기며 물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바다의 물은 아주 넓고 풍부하고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요, 때로는 파도 소리가 성가실 때가 있어요. 개천의 물소리에는 시름을 잠깐 잊기도 하지만 역시 물은 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강은 밑으로는 열심히 물살이 셀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잔잔하게 흘러가잖아요. 제 고향은 낙동강 하구 쪽인데요. 저희 집은 하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친구 집에 이제 하구 가까이 있는 곳에 놀러를 가면 가끔 그 친구 집에서 아침 해가 마치 강물 속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온 세상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냥 세상이 다 내 것이었던 것 같은 그런 즐거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데크에서 앉아가지고 저 물로 석양의 태양빛이 비추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하고 물고기에 논이는 모습은 덤으로 그림 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둥근 원 속에 많은 보석 같은 것들이 지금 반짝이고 있죠. 저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소양강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 연관성이 있어서 이런 그림을 그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소양강 물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반짝이는 이런 소망이 이 속에 다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데크에 앉아서 저 물 위로 비치는 태양빛이 물고기에 논이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함께 뒤섞여서 커피 한 잔과 더불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또 한 점의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추억을 이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